자, 짐을 챙겨봅시다. 바지 그리고 양말과 준비 끝! 빠빠이 떴게 제주도로 가출! 우차! 야, 제주도에 왔습니다. 지금 영상 제목 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유튜브에선 처음 밝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사실 제겐 숨겨둔 친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편의를 위해 이번 영상에선 본돌씨라고 부르도록 하죠. 이 형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같이 와봤습니다. 네. 형과 제주도 여행이라고는 20년 전에 가족 다 같이 갔던 게 끝이라 둘이서만 오니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막 설레요? 아니 별로 설레지 않은데? 라고 해놓고 30분 뒤에 온갖 설레발은 다 칠 예정인 본돌씨. 아무튼 며칠간 저희의 발이 되어줄 렌트카를 빌리러 왔습니다. 형 계세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닮았어요? 아니? 아, 안 닮았죠. 안 닮았어요. 아이. 평점 1점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차도 인수받았으니 탑승 전의 모습을 확실히 찍어둡시다. 오, 많이 박살났네. 셀카 모드가 나왔어. 네, 차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다른 게 박살났네요. 아무튼 형과 시덥잖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드디어 숙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제주 와서 느낀 거지만 어딜 가서 뭘 보든 그림이네요. 짜자잔. 오! 오, 이런 느낌 괜찮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숙소엔 짐만 내려놓고 바로 나가서 놀아야겠다 싶었는데, 오, 괜찮네. 우와! 한방 오션뷰를 보고 나니 짐만 놓고 나가서 놀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있어도 될 수준이네요. 와, 씨. 아니 흥분 하나도 안 된다며. 작자 조용히 해. 뭐 아무튼 앞쪽 뷰는 이런 느낌이고 뒤쪽 뷰는 동네 강아지가 볼일 많이 볼 것 같은 뷰입니다. 형, 침대 국룰이 있거든? 침대에 레벨 테스트를 해봅시다. 아, 안 된다. 집에서 맨날 하는 이 동작을 기준으로 점수 채점이 들어가는데 이 침대의 점수는 푹신함 9점, 탄성 5점이 되겠네요. 상당히 좋은 침대에 속합니다. 에, 그렇게 높지 않아 사람들은. 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배우라는 본돌씨. 이 동작을 피겨 올림픽에서 선보였다면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받지 않았을까 싶었던 깔끔한 동작이네요. 근데 한번 하고 나면 안면이 박살날 수 있으니 해보실 분은 신중히 연습하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뭐하지? 밥 먹으러 가자. 아, 참고로 이 둘은 극강의 무계획파입니다. 가자, 걸어가자. 아, 오케이.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는 또 기가 막히게 빠르게 하죠. 와, 야, 진짜 이쁘다. 딴 길로 세는 것도 빠르다는 게 문제지만요, 가는 길에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발견해 서로 찍어주기로 했는데. 사람을 감자로만 다뤄놓고 있네. 야, 근데 어딜 가도 쓰레기는 있구나. 갑자기 대화 주제를 돌리는 본돌씨. 어딜 가나 있다 그냥. 어딜 가나. 자, 일단은 횟집 와가지고 2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테라스에 아무도 없길래 그냥 테라스 나왔어요. 제주도까지 왔는데 밖에서 마셔야지 라는 생각으로 직원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외에 앉았는데 30분 뒤에 이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먹어봐, 진짜 먹어봐요. 이건 청양고추 딱 들어가가지고 한 잔 후에 마시는 서비스 홍합탕? 이건 못 참죠. 그 뒤 바로 나온 고등어회도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짠. 아, 그 전에 한 잔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고등어 한번 씹자마자 와, 제주도로 이사와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0층!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요. 2층에 이 시간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제주도에 오면 도민말은 잘 새겨듣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집에 가기 전에 함덕해변 마지막으로 보고 해안 따라서 쭉 1.4km 또 걸어서 집에 가자. 차 빌려놓고 겨우 20분 탔는데 걷는 건 1시간 걸은 게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오네요. 잔악계나 물조심. 진짜 잔악계나. 그래서 문득 얼마나 조심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많이 조심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또 30분 가량을 걸어 숙소에 도착해 배달 참치를 시켜 2차를 달렸습니다. 자, 그럼 내일 봅시다. 네. 다음날 일어나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아침 바람도 좀 쐴 겸 어제 가던 길에 숙소 근처에서 본 물회집에서 아침을 먹으려 합니다. 아, 그래요? 뭐 물회 먹으러 왔는데? 는 물회는 지금 안 하신다네요. 그래서 그냥 시내까지 걸어나와 검색해서 찾은 고기국수집에 왔습니다. 닫았네요. 화요일에 쉰다는데 왜? 이날은 화요일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냥 돌아오는 길에 내장탕이나 시켜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 잤습니다. 한잠 때리고 나서 숙소 근처에 유명한 카페에 와봤습니다. 아, 좋네. 자, 한잔 때려볼까? 안 예뻐. 남들 찍은 거 보면 되게 이뻐 보이던데 안 이쁘네요. 또 이런 거 찍어줘야 되거든. 그래도 이왕 온 거 감성샷은 하나 남겨줘야죠. 와, 뭐야, 이거 제주도다. 이거 제주도다. 맛있어? 오, 그냥 콱 오네. 죽이지. 아, 졸라 맛있어 이거. 새콤달콤한 오렌지 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사진도 찍고. 눈 딱 떠봐, 눈 딱 떠봐. 하나, 둘, 셋. 눈알 터질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저희는 그 이제 액티비를 즐기러 가볼까요?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실내 놀이 시설에 왔습니다. 기구 이용 방법에 대해 잠시 배운 뒤 가장 쉽다는 어린 이용 코스를 먼저 타보라고 하셔서 해봤는데 오, 야, 근데 진짜 내려올 때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저거 점프 뛸 때가 좀 쫄리더라고요. 어? 왜? 이거 좋은데? 매주미가 잘하는 그거네요. 어디 본돌 씨도 잘하는지 한번 보죠. 오, 나름 빠르게 올라가는데 어? 와, 야, 장난 여기부터 장난 아니다.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잠깐만. 아, 아니, 쪼그라들어?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했네요. 오, 우와. 닌자 같았어. 다리인 풀려버린 노인네. 이 겁쟁이에게 진짜 닌자를 보여줄 시간이군요. 어? 는 귀신같이 본돌 씨와 같은 장소에서 멈췄습니다. 말했지 내가. 오, 야, 이거 뭐 마지막 거 어떻게 올라갔냐? 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도 마지막 한 발이니 용기를 내서 올라가 봅시다. 어? 어? 다행히 성공했네요. 슈! 자연스럽게 한 번 더 할 뻔했네요. 매주미, 넌 어떤 길을 걸어왔던 거니? 같이 올라가자. 이번엔 같이 출발해서 누가 더 빠른가를 대결해보려 합니다. 뭐, 노란색, 노란색? 룰은 노란색 블럭만 밟고 올라가기. 어씨, 아, 잠깐만. 아, 나 이게 초반에 스텝 꼬여버린 본돌씨. 이 기세를 몰아 빠르게 올라가줍시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와 이거. 하지만 초반에 벌려놓은 격차로 제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야, 근데 이게 더 높아. 어쩔? 오, 야, 목타 목타. 벌써 힘들어. 어, 진짜. 아니, 재밌다. 한숨 돌릴 겸 미끄럼틀이나 타보려 합니다. 동상 끝까지 올라가볼게요. 다르다. 꺾어보세요. 네. 네. 해맑게 대답하며 견인되는 꼴이 상당히 웃기네요. 아, 잠깐만. 슬슬 매달려 있는 게 힘에 붙인 노인분. 하나, 둘, 셋. 아, 손, 손. 하나, 둘, 셋. 박수. 우와. 아, 뭐가 무섭다고. 강심장인 제가 보여줘야겠군요. 와. 어? 진짜 낯설게 아니. 우참에 실패한 직원분들. 방금만 웃어드릴게요. 아, 박수 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박수. 아, 그래. 아, 나 지금 눈에 물이 땀인가? 땀이야. 눈물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 하면서 운 사람도 있나? 누나, 애기들 말고 못 봤어요. 나 아니네. 나 눈물 안 흘렸네. 하면서 왜? 운 사람은 없대. 아, 그래? 네, 그럼 제가 최초가 되겠네요. 그 후 다른 것도 도전하며 슬슬 지쳐가던 우리 형제. 그때 직원분께서 다가오십니다. 어떤 거요? 이거요? 까지 올라가서 흔들어서 누가 먼저 떨어져. 아니, 즉 형제끼리 싸움을 해보라는 말씀이신데 당장 해보자. 시작과 동시에 공격하는 김계정. 여의치 않자 자세를 바꾸려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크게 흔드는 본돌씨. 야, 잠깐만. 아, 이거 힘든데. 야, 아, 힘들어. 이게 생각보다 발판이 불안정해서 체력 소모가 엄청나더라고요. 나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 꼼수를 부려봤지만 공정한 심판에 의해 들키고 맙니다. 아, 힘들어. 못하겠어. 이제 이쯤 되면 바보라도 깨닫게 됩니다. 아, 많이 흔드는 쪽이 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둘 다 가만히 버티고 있자 공평하던 심판님이 밑으로 쓱 이동하시더니 엄청난 기세로 흔들어 주셨습니다. 아씨. 그 결과 노인이 먼저 떨어지면 제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중간 가니까 이거 흔드는 쪽이 빠진다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은 다음에 이걸로 내기하실 때 버티기만 하세요. 저희는 멍청하게 저짓을 2분 동안 해댔습니다. 다음으론 스피드런 딱밤 내기빵을 하기로 했는데 나 잠그는 것도 힘이 안 들어가. 안 돼! 아니, 그런 것 지금 뒤지기 빠르신데요? 내려가자. 저는 이쯤에서 전원이 다 털려서 움직이는 걸 관뒀는데 본돌 씨는 이 시설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를 해보겠다고 도전 중입니다. 해보셨나? 옛날부터 나무를 잘 탔어요. 계속 느끼는 건데 직원분들 리액션이 참 좋네요. 이야, 와, 올라갔다. 이야. 직원분 말로는 저게 100명 중 한 명꼴로 성공한다던데 팔 싹 털린 상태에서 해낸 건 진짜 대단하네요. 밀리언가이다, 밀리언가이. 이용 시간이 1분 남은 시점에서 타임어택에 도전하는 분돌 씨. 하지만 힘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어?
오오오 빨라 오케이 와 13초다. 3분 전에 어떤 분이 갱신하고 기뻐하셨었는데 다행히 기록 지워지는 건 못 보시고 먼저 퇴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한으로 즐기고 나가려는데 왜 찍는 거예요? 아이고 유튜브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하고 싶어서 찍는 게 맞긴 아닌가요? 수고하세요. 재밌게 재밌게 하고 갑니다. 그 뒤 숙소 근처 분위기 좋은 술집에서 여러 가지 포함된 모둠회와 한치파전을 시켜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멋진 배를 발견해서 그거 자세를 잡는 본돌씨. 이제 저러고 있는 본돌씨를 혼자 두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며 가겠죠. 그렇게 마지막 날 아니 내 고관절. 자 고기국수 먹으러 가자. 아픈 건 아픈 거고 제주도까지 와서 고기국수를 못 먹고 갈 수는 없죠. 는 비행기 늦어버려서 겁나 뛰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집에 도착했는데 냄비 샀다며 자랑하는 마네씨. 오자마자 난 냄비 자랑하는 게 없어가지고 나 의외로 혼자 있는 게 편했어. 그래? 왜 옆에서 떠드는 사람 없어가지고? 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온 틴트를 마네씨 서랍 위에 슬쩍 올려놨습니다. 색깔은 추천받아서 샀어. 고마워. 자 고마워. 나 돌아온 것보다 저거 아무튼 오늘도 행복히 잘 다녀왔습니다.